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범양건영입니다. 어제 건설주들이 일제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범양건영이 특별히 또 좋은 움직임 나타내줬죠.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범양건영 더 올라가기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상반기 수익성이 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정치 테마에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범양건영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힘들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다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범양건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범양건영이 어제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김민수 대표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아, 예. 제가 선제 선수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당했습니다. 아침부터. 네. 예. 범양건영은 어제 건설주가 강했었죠. 예, 오랜만에 건설업황 나쁘지도 않은데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해답이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이 어제 좀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양건영 같은 경우 일단 자체 공사, 그러니까 이제 도급이나 자체 공사에 강한 편인데 그 중에 임대주택 정책 관련주로 좀 묶이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지사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도 네.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근데 공급을 어떤 쪽으로 늘리느냐에 따라서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임대주택 관련된 종목 쪽으로 쏠리면서 범양건영이 강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 뭐 100만 호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가능한 공약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예, 세세하게 봤었을 때 조금 좀 무리한 내용들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 다음 대선 후보들의 주된 공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임대주택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주로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 범양건영은 2017년도 이후부터는 실적이 조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기대감이 살짝 높아졌다가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수익성이 또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불안감을 봤었을 때도 뭐 테마주는 조금 있다가 팀장님께서 얘기하시겠지만 네, 수익성도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굳이 건설사 괜찮은 종목들 많은데 이를 그쵸. 따라가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범양건영이 어제 뭐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부동산 정책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으면서 함께 붐업이 됐는데 굳이 뭐 범양건영보다 다른 좋은 건설사들 많은데 굳이 범양건영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이 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건호 FC께는 네. 지금 전반적인 이 건설업종의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좀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옥석 가리기 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대안주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테마 관련된 것도 얘기해야 되고 정확도 해야 되고 네. 다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대선 공약의 쟁점 자체가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그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도 이제 지금 수도권으로 따지자면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9억 넘었고요. 그다음 서울로 한정하자면 11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재를 하려다가 되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공약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공주택 100만 호면은 그냥 5억씩만 계산을 해도 5조가 500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없냐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내년 넘어가고 내후년 넘어가면서 이제 공급 물량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 LTV를 이제 신혼이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뭐 80%까지 늘린다 이런 공약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담아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주요 부동산 공약들은 이제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공항 이전하면서 뭐 3만 호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공항 주변에 또 고도 제한 해제하면서 4만 호 추가하겠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이제 전체 뭐 250만 채를 이제 전체를 한다라는 거고요. 기본 주택은
100만 호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네네. 따지면 근데 이게 60만 원 내면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실효성이 있나 없나도 이제 사실은 따져봐야 되고 정세균 네. 후보도 보면 280만 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공급에 대한 공약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선별해서 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이제 정확한 네. 사실인 것 같아요. 기정사실이죠. 근데 하반기 때 사실 이제 국내 물량 자체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주도 사실은 상반기 때 기대감이 굉장히 크긴 했지만 뭐 유가 관련된 것들도 있고 해서 중동이나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네. 수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끊기긴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7월에서 8월 넘어가면서 국내 건설사들 주가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네. 상반기 때 올라갔던 거를 거의 다 이제 다 토해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플러스 알파 테마주 형식까지 덮어지다 보니 주가 상승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설주 자체가 좀 저가의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하반기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하는 건 좋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정치 테마주만 쏠리는 것보다는 플러스 네. 알파로 실적까지도 수주 기대감까지도 플러스가 되는 건설주를 고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도 뭐 보셨지만 어제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탑을 찍은 게 범양 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다 설명을 해주셨죠. 좋은 건설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양 건영이 뭐 오늘 뭐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범양 건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든지 건설주를 또 새로 투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대안주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